안녕하십니까. 왕파 최대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닭띠, 닭 알죠? 닭띠의 6월달 운세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한번 우리 이 구성점으로 카드를 한번 펼쳐보면은, 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손익 계산이 나는 장사입니다. 이 장사를 하면 하늘에 운을 받고 땅에 운을 받고 또저 산에 높은 산에 운을 받아서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 그 모든 운을 좋은 것만을 내 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달에 6월달에 닭띠의 운은 어떤 운이 될 것인가? 자, 처음에 뭘 볼까? 우리 장사. 어이구, 야, 굉장히 그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네. 가정이 화목하네. 6월달에 이 화목한 가정 깨트리지 마.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아주 마음의 결단. 왜 상반기 보냈으니 하반기 어떻게 하겠다. 이 결단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내려야 될거 아니야. 아이고, 이것도 또, 아, 이게 흙이야. 이건 땅 지자야. 아유, 궁합이 왜 이렇게 잘 맞아? 자, 이거 봐라. 자, 그러면 이쪽도 한번 볼까? 산을 한번 볼까? 산에서는 어떤 일이 날까? 아이고야. 사랑해? 오이구야. 사랑의 자가 나오네. 괜찮어. 다음에 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이고야, 그동안의 상반기 언제서부터 한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상반기 끝난 가는 마당에 임신이 다 돼갖고 조금 있으면 애가 나오네. 결실이 나오네. 세상에 제일 좋은 일은 아기 탄생이다. 그게 나오네. 아이고야, 좋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돈은 어떻게 잘돌 것이냐? 아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의 여자의 마음, 여자의 결정을 따르라는 글자네, 이거는. 자, 다음에는 그큰 소리, 설계, 기회, 요것이 어떻게 될 것이요? 조금 아리송하네, 요게. 행운의 칠자긴 칠자인데, 요게 안개 속에 있거든, 지금. 그렇게 일단 생각해셔. 하반기에 가면 요게 싹 벗겨지겠지? 자, 우리 건강.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하늘에서 씨를 심는 손오공의 운이네, 건강은. 뭐 특별히 나쁜 건 없고 건강검진 다잘 받으면 되겠네. 뭐 이상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손오공의 재주를 가졌으니까. 자, 그럼 진짜로 내가 하는 일을 남한테 칭찬 받을 수 있을까? 칭찬 받아야 되겠지. 아, 이건 또뭔 자냐? 아직은 칭찬 받기는 조금 이른 것 같으네. 주위에 이 잡풀들이 태양을 조금 가리고 있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있는 왕께서는 어떻게? 이건 당유자입니다. 아직 술도가니에서 완전히 숙성이 안 됐어. 숙성이 돼야지 될거 아니야. 지금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거든. 뭐 상반기에 잘 하신 것 같으네. 그럼 이거 같으면은 하반기에 결실만 얻으면 되겠네. 6월달에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해나가는 대로 그냥 하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세요.